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 광나루에 왔어요. 네, 광나루에 파크가 새로 생겨서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 미쳤다. 원래 이게 정상인데 청라 때는 너무 추웠어. 10도 차이 그때랑. 광나루 역 몇 번 출구? 천호역 10번 출구에서 그냥 쭉 지나가지고 천호역 10번 출구가 저쪽에 있거든요. 저쪽에서 그냥 쭉 직진해서 지도 앱 보고 여기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쭉 가면 옆에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어요. 네, 그 옆에 파크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생긴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어가지고 정식 개장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야구장 옆에 이렇게 파크가 있는데 입구가 희한해요. 이게 그냥 풀밭이야. 안녕. 저번에 봤던 친구다. 청라에서. 안녕. 여기 파크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레트로. 레트로 카메라. 자, 여기 광나루. 그냥 가칭 광나루 스케이트 파크라고 할게요. 여기 IDSB라는 업체에서 여기 뭐 터를 이렇게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X게임을 즐기는 친구들이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개장은 10월 26일 내일 월요일이고요. 그렇게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기물들이 보면은 피라미드 트랜스퍼 할 수 있게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여기 메인 박스가 있고요. 여기 또 가운데도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레일, 각으로 된 레치로 된 레일이 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싱글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퍼터가 있죠. 퍼터가 있고 여기도 낮은 박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커브식으로 된 이런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배치가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그래서 중간에 라이딩 하면서 뭐 혼잡한 상황 이런 건 없는데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저기 끝쪽에 길게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저기는 롱보드 타는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그늘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요. 앉아서 쉴 곳이 없으니까 뭐 의자 같은 거 좀 챙겨와야 되고 그늘 피할 수 있는 거 뭐 지금은 이제 가을에서 점점 겨울로 돼가니까 따뜻한 햇빛 밑에 있어도 되지만 여름에 오면 못할 거예요. 아마 완전 땡볕이라. 기물들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스트릿 스타일의 그런 기물들이라 스트릿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공간일 겁니다. 보면 여기 파크가 엄청 높진 않아서 탈만해. 엄청 높은 게 뭐 저기 있는 레일, 싱글 레일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박스랑 저 끝에 있는 박스랑 요거랑 다 뭐 무릎 정도 무릎 이하라서 뭐 다 탈만해. 오 이거야. 네. 여기서 짐 좀 지키고 있어? 우리 라면 먹고 올게. 진짜 웃기다. 너 혼자 먹고 왔잖아.
어? 혼자 먹고 왔으니까 혼자 지키고 있어야지. 배신자. 스트릿하기 괜찮지, 연준아? 연습하기 괜찮아. 어, 연습하기. 조그만하게, 그지? 기본 그라인드. 피블이나 더블이나, 그지? 요런 거 연습하기 좋은. 아, 그러네. 여기 매뉴얼 연습하기도 좋네. 야, 씨, 의건이도 하네? 나 못하는데? 와. 오! 와! 아, 어디까지 가? 야, 날씨 너무 좋다, 근데 오늘. 맞아요. 어. 지난주에 아무도 안 찍고 있어. 왜 오! 아무도 안 찍었어. 네 번 성공했어. 네 번. 근데 촬영한 건 한 번밖에 없어.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따지타느라. 삭제하라고? 살짝 더럽긴 한데 잘했다. 살짝 더러운데 잘했다고? 아깝게 못 찍었던 게 정말 잘했어. 어, 우리 눈으로 봤어. 아니야, 꿈꾸기 앞에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위로 뛰자는 건 아래서 위로 누르고 따라. 저 삼각형 바로 아래 앉아. 촬영부터는 이거. 확대하면 안 된다. 왜 초점도 흐리면 안 돼. 앉아 거기. 어, 앉아서 찍어. 했어. 아니, 어? 뭐라고? 노크 안 눌렀대. 안 눌렀으면 씨 맞아야지. 응? 오, 진짜 안 찍었네. 나 찍었어. 진짜? 진짜? 뭐 찍고 있어? 아, 어? 벌써 해졌네 이제. 광나루 파크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걸로 찍으면 해지면은 모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 여기. 보니까 옆에 야구장 아무도 안 치는데 조명을 켜주네요. 좋다. 어부지리로 여기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탈 수는 있는데 모기가 아마 엄청 많아서 타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 광나루 파크, 천호 파크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